예. 이것은 현지 방송사에 보도된 뉴스 영상입니다. 해당 국내 방송사 측은 제작진에게 문제가 될 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현주 씨는 그로부터 5일 후에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몸은 괜찮으세요? 나중에 말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니까 좀 그래. 네, 그간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유, 힘들었겠어요. 다음날 당시의 이야기를 여경이 들었습니다. 여경이 이제 옆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경찰서까지 가는데도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4시간 넘게 연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에 타자마자 좀 펑펑 울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밝은 모습 되찾길 바랍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최상류 측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상속자들.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속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코믹 커플이 있습니다. 제국그룹의 사모님이지만 빈틈 많은 허당 캐릭터 김성령 씨. 이 사모님 잡는 카리스마 가사 도우미가 바로 김미경 씨인데요. 주책이다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 재밌다고. 저는 백두근 스타일로 좀 약간 차갑고 도도하고. 네. 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영화 한여의 패러디 장면입니다. 전두현 씨와 같은 섹시한 느낌을 연출하느라 힘들었다고요? 저보고 하려는 게 이건 정말 이건 폭력이지 이건. 한여 패러디 잘 어울리셨어요. 패러디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름을 부르면 확 허리를 틀면서 돌아보는데 예. 그게 이제 송혜교 씨 각도라고. 엄마야. 자, 바로 장면이죠. 이제 비틀기 테크닉 보이시나요? 예. 최근 대세로 떠오른 스타 김우빈 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김우빈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백 머리, 그죠? 그 머리는 어떻게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 가발 아니야? 오? 아니죠? 아니, 진짜 머리예요. 그거. 진짜 머리? 숱이 왜 그렇게 나중에 많아?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매력적인 반항아 김우빈 씨. 실제 성격이 궁금한데요. 실제로는 수줍음도 타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가 예의 바르고. 예의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극이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요제에서 최고의 히트곡이 된 아이가씨가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유명 작곡가의 표절 논란, 그 복잡한 행보 추적했습니다. 네, 문제의 곡 들어보시죠. 네, 카로 에메랄드의 프로듀서는 SNS를 통해 자신들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는데요. 프라이머리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미숙함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이후 화제가 된 카로 에메랄드의 Hello, 영상. South Korea. So, I hear lately there has been a lot going on around my music in South Korea. And I think Mr. Primary has got something to do with it as well. 이어서 프라이머리를 상징하는 듯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하. 철저하게 자기의 창작곡, 창작물에 대한 보호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쩍 추워진 요즘, 이분의 미소 한 번이면 몸도 마음도 녹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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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의 태양에서 작은 태양, 태일영 역을 맡았던 김유리입니다. 네, 요정처럼 아름다운 김유리 씨와의 데이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주군의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드라마는 끝났는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 차가운 도시여성 같은 그녀가 귀여운 허당녀로 변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도 그 태일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고 그렇게까지 허당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더라고요. 극중 서인구 김유리 커플의 풋풋한 키스는 명장면이었죠. 그
그게 저희 그 방송하기 하루 전날 찍었거든요. 정말 빨리 찍었어요. NG도 없이.